여기 보이는 큰 PCB가 메인보드죠. 메인브러쉬 모터가 보이고 여기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 팬이 팬 모터, 흡입 모터고요. 내장형 물통도 보이죠? 로바TV 안녕하세요. 오늘 로바TV에서는 오랜만에 로봇 청소기를 분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로 정말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죠? 샤오미 미즈아 1S B116, 흔히 그냥 B116으로 통하죠? 오늘은 B116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해한 후 다시 재결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하신 B116이 고장 났는데 AS 받을 곳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뜯을지 몰라 멘붕이 오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B116 분해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확인하셨죠? 로바TV? 분해에 앞서 샤오미 B116의 본체와 스테이션의 여러 각도에서 찍은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아, B101CN과 C102CN의 분해 영상도 추후 진행할 계획이 있지만 본 B116 분해 방법과 아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B101CN과 C102CN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체부터 차근차근 분해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본체의 윗뚜껑을 떼어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렛대의 원리로 뚜껑을 위로 밀어내면 잘 떨어집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보이는 나사 4개를 떼어내면 나머지 뚜껑도 이렇게 잘 분리가 됩니다. 이제 레이저 센서 커버를 분리할 텐데요. 아주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여기 있는 흰색 고무 2개를 떼어냅니다.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4개의 나사를 떼어내면 커버가 열려야 하는데 안에서 뭔가 걸리죠? 옆에서 보면 본체 내부 케이블이 LDS 커버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디를 완전히 분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샤오미 로봇 청소기들, 예를 들어 샤오미 1세대 1S, LDS 에디션, 로보락 S5, S5 Max, S6, S6 Pure, S6 Max V, S7 등등 레이저 센서 정도는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했는데 샤오미 B116은 그렇지 않네요. 자가 수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AS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그다지 편리한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본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느새 분해와 조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먼지통을 살펴보겠습니다. 헤파 필터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헤파 필터는 기존 샤오미 1세대, 2세대, 1S 필터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환되지 않아요. 먼지통을 열어보면 로봇 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는 흡입구와 먼지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치 커버가 보이고요. 여기 보이는 커버는 먼지통 내부의 먼지를 스테이션이 수거할 때 열리는 흡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체 내부의 팬 모터 즉 흡입 모터와 연결되는 구멍이고 여기 또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구멍이 없는데 본 제품은 특이하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살펴보면 본체 내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향해 있는데요. 본체 내부를 살펴봐도 바깥과 연결되어 있을 뿐 특별히 다른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자동 먼지 집진이 될 때 먼지통 반대쪽으로 구멍이 한 개 더 있으면 수월하게 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흡입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본체를 뒤집어 볼게요. 두 개의 물 걸레판을 먼저 분리하고 사이드 브러쉬도 분리해줍니다. 앞바퀴도 모듈이 통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바퀴 부분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분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메인 브러쉬 커버를 열고 메인 브러쉬를 분리합니다. 이제 밑판을 분리할 텐데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네 개의 나사를 풀어준 후 그냥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더군요.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렛대 원리로 커버를 강제로 열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똑딱이 형태로 커버가 끼워져 있었던 거죠. 파란색 배터리가 보이죠? 배터리를 빼고 케이블도 분리합니다. 사이드 브러쉬 모터 모듈도 분리해 보겠습니다. 십자 나사 3개를 푼 후 모듈을 빼면 본체 내부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빠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분리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양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본체를 분리해야만 교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식 AS 수리 기사님들도 수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갈수록 이런 구조가 되어가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기존 샤오미나 로보락 초기 버전일 때가 분해하기 편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범퍼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십자 나사들을 풀고 범퍼를 분리하려고 하면 전면에 3D 비전 카메라 부분이 이어져 있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퍼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체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본체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표시된 십자 나사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흰색 고무 커버를 연 후 십자 나사 한 개를 더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드디어 본체를 분리해 볼까요?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면 안쪽에 케이블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손으로 케이블 두 개를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에 본체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상판의 안쪽을 먼저 살펴보면 아까 분리를 시도했던 레이저 센서 모듈이 보이죠? 레이저 센서 커버의 케이블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짝 고정이 되어 있어서 레이저 센서가 분리가 안 됐던 거였네요. 큰 케이블을 빼주고 작은 케이블도 잘 빼주면 커버가 느슨해지면서 드디어 레이저 센서 모듈을 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레이저 센서 모듈을 분리해줍니다. 여기 레이저 센서 모터도 보이지요? 모듈의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레이저를 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레이저 포인트를 이 카메라로 읽어서 거리를 계산하는 원리입니다. 이 전체가 360도로 돌아가면서 거리를 계산하고 정밀한 매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게 샤오미 1세대 레이저 센서 모듈이고 이게 바로 로보락 S5, 즉 샤오미 2세대라고 불리는 레이저 센서 모듈입니다. 두 개의 모듈은 약간의 모양만 다를 뿐 모터와 내부 센서 등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모터가 돌아가면서 고무줄을 이용해 센서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B116도 마찬가지의 원리이지만 센서와 모터는 각각 다르게 생겼죠? 특히 고무줄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내부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간혹 고무줄에 이물질이 끼어 오동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B116의 레이저 센서 모듈을 좀 더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십자 나사 3개를 풀어서 내부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를 분리하고요. 레이저 센서 모터를 분리해야 하니까 좀 더 분리를 해볼게요. 십자 나사 6개를 분리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이 보이죠? 어쨌든 돌아가는 원리는 기존 샤오미와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십자 나사 한 개를 분리한 후에 레이저 센서 모터 커버를 지렛대 방식으로 열어줍니다. 모터의 아주 작은 십자 나사 3개를 분리하고 모터를 손으로 쭉 잡아 빼면 고정된 원형 플라스틱과 분리가 됩니다. 드디어 레이저 센서 모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봇 청소기를 구동했을 때 레이저 센서 에러 또는 LGS 에러가 나면서 레이저 센서가 360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레이저 센서 모터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체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큰 PCB가 메인보드죠. 메인 브러시 모터가 보이고 여기가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 팬이 팬 모터, 흡입 모터고요. 내장형 물통도 보이죠? 그 밑으로는 물 걸레를 돌려주는 모듈이 두 개 보입니다. 스피커와 충전 단자도 보이네요. 메인 브러시 모터 모듈을 분리하려면 뒤집어서 두 플라스틱 부분을 빼낸 후 다시 뒤집은 후 실리콘을 손으로 뜯어내면 됩니다. 조립하실 때에는 실리콘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다시 끼워집니다. 그러면 바퀴를 먼저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 바퀴를 분리하려면 여기 있는 스프링을 먼저 분리합니다. 그리고 뒤집은 후 작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 부분을 쭉 눌러서 바퀴가 연결된 쇠기둥을 빼냅니다. 다시 뒤집은 후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케이블을 빼내면 되는데요. 바퀴 케이블이 메인보드 밑부분에 위치해 있으니 잘 확인 후 빼시면 됩니다. 바퀴 센서도 이렇게 쭉 뽑으면 드디어 바퀴가 분리가 됩니다. 바퀴를 잘 보시면 원래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 보다 쉽게 바퀴를 분리할 수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을 접착제로 발라 놓아서 이렇게 센서까지 통으로 분리해야 하니 참조해주세요. 이제 내장형 물통을 분리해 볼게요. 80ml의 용량이라고 하죠. 물통을 분리 후 여기 있는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팬 모터를 분리하기 위해 두 개의 십자 나사를 풀어줍니다. 팬 모터를 기존의 샤오미 로봇 청소기 2세대라고 불리는 로보락 S5의 팬 모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색상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B116과 샤오미 2세대는 동일한 팬 모터를 사용하였네요. 이 고무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도 잘 끼워집니다. 내장형 물통의 유수관까지 완벽하게 분리하려면 후면부의 충전 단자와 물 걸레 모터 모듈도 분리가 돼야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충전 단자를 분리하고요. 오른쪽 물 걸레 모듈도 분리해 볼게요. 보이는 세 개의 십자 나사를 분리하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돌면서 물 걸레 패드 접합부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런 방식으로 물 걸레 리프팅이 되는 거였네요. 물 걸레 모듈을 완벽하게 분리하려면 여기 있는 케이블들도 함께 분리해야 하는데요.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메인보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물 걸레 모듈의 케이블을 쭉 따라가 보니 왼쪽 물 걸레 모듈도 케이블이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물 걸레 모듈도 함께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즉 물 걸레 모듈 한쪽만 고장 났다고 해서 한쪽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물 걸레 모듈 모두 교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왼쪽 물 걸레 모듈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리 방법은 동일하게 3개의 십자 나사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물 걸레 패드 접합부가 돌아가면서 리프팅이 되는 형태입니다. 드디어 케이블이 보이죠? 두 개의 케이블을 분리해주면 양쪽 물 걸레 모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버튼 PCB도 분리해 볼게요. 세 개의 십자 나사를 풀면 분리가 됩니다.
메인보드의 앞쪽 즉 로봇 본체의 전면부에는 3D 비전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과 와이파이 모듈 PCB가 보이고요. 범퍼를 들춰보면 이건 오른쪽 범퍼 센서입니다. 누르면 깔깍깔깍하죠? 그리고 바닥 감지 센서도 보이는데요. 범퍼 센서와 바닥 감지 센서, 사이드 브러쉬 모터 모듈 모두 메인보드를 분리한 후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바퀴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메인보드를 분리하지 않고도 왼쪽 바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샤오미 B116의 분해 작업을 마쳤고요.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 로봇 TV? 조립 방법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고 영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조립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센서를 먼저 조립할 텐데요. 레이저 센서 모터 케이블을 끼워주고 가장 작은 검은 나사를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여줍니다. 그런 다음 원형 플라스틱을 모터에 다시 끼워주고 고무줄을 모터에 먼저 걸어줍니다. 모터 덮개를 끼우고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조여준 후 이런 모양의 플라스틱 부품에 고무줄을 걸어준 후 모듈에 잘 조립해줍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면서 6개의 십자 나사를 다시 끼워줍니다. 레이저 센서와 레이저 카메라가 달린 PCB를 다시 끼운 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4개의 나사를 조여주고 레이저 센서 모듈에 주황색 덮개를 덮어준 후 2개의 십자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레이저 센서 모듈의 조립이 완성됩니다. 레이저 센서 모듈을 본체 상판에 다시 끼워주고 본체 상판의 안쪽 케이블들을 잡아당겨 보시는 것처럼 다시 원위치로 정리해준 후에 2개의 스프링도 꼭 잊지 말고 장착하신 후에 LDS 덮개를 잘 조여줍니다. 그리고 2개의 흰색 고무막에도 잘 끼워줘야겠죠. 다음 메인 브러쉬 모터 모듈을 조립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합 부분을 손으로 잘 끼워주고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부분을 손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바퀴도 끼워준 후 쇠기둥을 접합 부분에 끼워 넣습니다. 뒤집은 후에 케이블을 원위치에 끼워주고 바퀴 센서도 다시 장착해줍니다. 다음 스프링도 잊지 말고 끼워줘야겠죠? 조립할 때에는 항상 케이블 정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건들지 않았던 케이블 접합부들도 한 번씩 이렇게 잘 끼워졌는지 체크해보시고 케이블들은 특히 정리를 잘못하면 조립할 때 나사에 찝혀서 전선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조립 시 꼼꼼한 케이블 정리는 필수입니다. 수리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케이블 정리 잘못해 전선이 끊어지거나 망가지면 똑당해. 안 똑당해. 로봇 TV? 다음 물 걸레 모듈을 조립할 텐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르게 생겼으니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케이블이 짧은 쪽이 왼쪽 물 걸레 모터 모듈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물 걸레 모터 모듈은 멀리 위치하니 케이블도 길겠죠. 왼쪽 물 걸레 모터 모듈의 위치를 잡아놓고 케이블도 메인보드에 잘 끼워줍니다. 오른쪽 물 걸레 모터 모듈의 케이블도 잘 끼워주고요. 십자 나사 3개를 왼쪽 물 걸레 모터 모듈에 잘 끼워주고 오른쪽 물 걸레 모터 모듈도 십자 나사 3개를 이용해 조립합니다. 다음 팬 모터를 조립할 텐데요. 특히 팬 모터의 경우 이물질을 잘 닦아준 후 조립하면 더욱 좋습니다. 흰 고무, 배기관이 되는 거죠? 팬 모터에 잘 끼워주고 팬 모터의 위치를 잡은 후에 아까 분해했던 후면의 충전 단자도 3개의 십자 나사를 넣고 잘 조립해줍니다. 팬 모터 고정 플라스틱 부품을 이렇게 놓은 후 2개의 십자 나사를 끼워주면 팬 모터가 고정이 됩니다. 배기구의 스펀지 필터도 잊지 말고 잘 끼워주시고요. 스피커를 원위치에 끼워 넣고 내장형 물통 모듈의 케이블 2개도 이렇게 잘 끼워준 후 십자 나사 2개를 이용해 내장형 물통을 잘 고정해줍니다. 케이블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런케이블타이가있으면원래있던케이블타이위치에맞춰끼워주면좋지만없더라도정리만잘되면문제는없습니다메인보드의버튼 PCB 도3개의십자나사를이용해장착합니다케이블정리가꼼꼼하게다됐으면본체윗면을조립해줘야하는데요아까메인보드에연결됐던두개의케이블을먼저잘끼워준후에이렇게끼워주시면됩니다본체상판과하판을먼저잘끼운후범퍼를끼우시면됩니다뒤집은후에양쪽물걸레모듈이리프팅이잘되는지도한번씩돌려본후에십자나사11개를잘끼워줍니다사이드브러시모터도장착한후에십자나사를조립하면되고요이제거의다돼가죠여기까지따라오신분들께경의를표합니다금손인정이고요분해결합이나수리에성공하신분들은본영상의댓글로꼭하나씩남겨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저희도영상을열심히만든보람이있겠죠범퍼위치를잘잡아주고범퍼플라스틱부품을얹어놓은후에십자나사를잘끼워줍니다범퍼를조립할때주의할점은여기가운데부분이위로튀어나오면안됩니다만약그랬다면범퍼나사를열어서플라스틱부분을안쪽으로밀어낸후다시나사를조여주세요조립이다됐다면이렇게범퍼를눌러완충이잘되는지도꼭확인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아빠키를손으로꾹눌러끼워주시고요배터리도케이블을먼저끼워준후장착해줍니다아하얀고무도잊지말고여기에잘끼워주세요이제밑판을이렇게조립한후에4개의십자나사를조여줍니다사이드브러시와두개의물걸레판도장착해줍니다이제거의다왔네요본체를뒤집어서먼지통을장착하고큰윗뚜껑과연결부품두개를이렇게놓은후십자나사4개를잘조여줍니다그런다음작은윗뚜껑을이렇게덮어서꾹꾹눌러주면조립이완성됩니다테스트를한번해볼까요전원을길게누르고시작버튼을누르면 Start to vacuum and mop. 잘동작이되네요자어떠셨나요샤오미 1S B16 의분해와결합을함께진행해보았는데요도움이되셨다면좋아요버튼꾹한번눌러주시고요아래에고장수리후기댓글도남겨주시면더욱좋을것같습니다저희로봇TV는더욱알차고좋은정보로찾아뵐수있도록늘노력하고있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